자, 두 후보의 과거부터 최근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까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경남도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간이 4월 17일 그리고 18일 이렇게 이틀 동안이었습니다. 이미 드루킹 사건의 초반부에 네. 그런 영향들이 이미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기대돼요.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숨길 이유가 없다. 시간부터 당당하게 저 김태호가 반드시 그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아,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졌어요. 네. 차가. 김경수 후보가 49.3%가 예. 나왔습니다. 50%에 육박을 했고요. 김태호 후보는 34.3%가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하고 김태호 후보의 양강 구도는 형성되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15%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양강 구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우세한 초반 예. 판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아까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기간이 드루킹 사건 불거지고 이틀 뒤에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포인트 차면 상당히 큰 폭의 차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별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비교를 건가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직전에 저희들이 부산일보 의뢰로 경남 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13,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조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보면 김경수 후보가 43.2%,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34.1%. 그러니까 9%포인트 정도 차이였거든요.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15%포인트니까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 제가 보이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영부인 관련서를 계속 퍼뜨렸던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사실상의 역풍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지율이 반영되어서 결과가 조금 더 벌어진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들 그러니까 중부 내륙 지역 여기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이고 있어요. 뭐 진주나 뭐 합천이나 그렇죠, 그렇죠. 거창이나 이쪽 말씀하시는 중부 내륙 지역입니다.